자, 2번 보겠습니다. 좌표 평면에서 다음과 90도 가는데 시작이 6,5예요. 네. 어떻게 되면 x 방향으로 감소, 어떻게 되면 y 방향 감소니까 원점으로 쭉쭉 다가갈 거 아니야. 네. 맞죠? 그럼 시키는 대로 가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모르겠다고 틀리거나 하면 어떡하나. 일단 격자를 그려봅시다. 6,5니까 위로 6칸만 그리면 되겠네. 여기가 6이다. 그럼 여기는 3이다.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다. 여기는 2가 된다. 비틀란 것 같은데. 3, 4, 5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. 안 비뚤. 이거 좀 좁은 것 같지만, 뭐, 그럭저럭. 4. 아, 6,5니까 오른쪽 6칸이네요. 6칸. 자,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선을 그어봅시다. EX. 기준이 되는 선을 어디다가? EX. EX니까 여기 한 요 정도까지만 여기서. 자, 그러면 여기는 일단 Y는 EX다.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어이없는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시작이 6,5랍니다. 6. 1, 2, 3, 4, 5. 자, 여기 시작이에요. 시작. 자, y는 2x 아래에 있다면 얘는 어디로 가라? x 방향 왼쪽으로 가죠. 자, 한 번, 두 번, 세 번. 이제 어떻게? 한 번 더 가야 되죠. 아직은 밑에 있으니까. 네 번. 이번에는 어디를? 얘를 봐야 되겠죠. Y축 방향으로 한번 그랬더니 Y는 EX 위에 도착을 했죠. 이동하지 않는다. 별로 안 어려운 게 아니라 춥다. 춥다.